안녕하세요. 해산물약꾼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설악항에 나와봤습니다. 자, 이제 완연한 겨울인데요. 요새 설악항에는 어떤 녀석들이 맛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고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횟감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출발해보시죠. 렛츠고! 자, 처음 보이는 게 강원도에서는 돌삼치라고 부르는 진오래미가 보입니다. 산란기를 맞이해서 노란 수컷들은 혼인색을 띠고 있네요. 근데 진오래미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오기입니다. 저 녀석들은 11월 1일 전에 잡힌 녀석들일까요? 아무튼 금오기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전어가요 왔다 갔다 하는데 떡전어네요. 성장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새꼬시로 하면은 조금 억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조그만 고등어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도치 알탕 끓이면 맛있는 뚝지예요, 이 녀석은. 도치라고들 많이 부르죠. 알탕 끓여놓으면 또 그거만큼 맛있는 게 없습니다. 전어들이 점포들마다 가득 있네. 진짜 크다, 전어가. 20cm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곳 설악항은 회뜨는 가격이 없고, 또 이렇게 보시면 포장마차처럼 이런 식으로 먹게끔 해놨어요. 여기서 먹는 값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야, 저 보고. 야, 보고 먹으러 여기로 왔어야 됐네. 여기서 저 보고는 무슨 보고라 그래요, 이 보고를? 밀복? 이게 밀복이라 그래요? 동해에서 또 가자미들이 많이 나죠. 기름가자미, 참가자미, 줄가자미, 찰가자미,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문치가자미도 있고요. 이쪽 보면은 찰가자미 조그만 게 있네요. 삼색이랑 도치가 이렇게 또 이렇게 쫙 있네요. 쬐깨난 방어 새끼들도 있고, 말지치도 보이고요. 아따, 돌돔 큰 거 있네. 자연산. 서대가 보입니다. 네, 서대. 원래 전라도서 나는 건데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요. 바다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궤도라치도 보입니다. 아주 비싼 생선이죠. 강원도에서는 요 보고를 밀복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명칭은 건복이에요. 궤도라치가 여름이 제철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신데, 진짜 제철은 여러분들 가을부터 초겨울이에요. 지금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참가자미죠, 이거. 배때기에 노란 줄이 있는 참가자미. 지금 맛있는 시기입니다. 확실히 동해는 가자미들을 주산지죠. 근데 대체적으로 가자미들이 지금은 이제 곧 있으면 산란기예요. 늦겨울 초봄 요때가 산란기라서 지금이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청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청어가 하나도 없네. 자, 요 녀석은 또 문치가자미, 참가자미, 돌가자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자연산 강도다리. 가자미들이 지금 다 맛있는 시기인데, 돌가자미는 가자미류들 중에서 산란이 조금 빨라요. 한참 겨울에는 알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해상. 이 복어는 무슨 복어일까? 졸복인가? 자, 성대가 있네요. 회로 먹어도 맛있고, 매운탕은 뭐 1년 내내 먹어도 맛있는 녀석이에요. 대게도 파네. 러시아산 대게. 그게 뭐야? 아, 꼴락 새끼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 시꺼먼 것들이 다 꼴락이에요. 자, 이 녀석은 꼬랑치라고 부르는 등가시치입니다. 이 녀석은 12월 달부터 2월까지가 산란기예요. 홍게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줄가자미 있네, 줄가자미. 줄가자미는 제가 얼마 전에 강릉 가서 리뷰를 했죠. 아, 1.1kg 나오는 거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해산 먹으러 여기로 왔었어야 됐네. 어? 소라포구 갈 게 아니라 여길 왔었어야 됐네. 해삼도 좀 먹어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원픽으로 드릴 거는 지금 이 시기 가자미가 가장 맛있으니까 가자미를 추천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럼 저희도 가자미 사가지고 조금 맛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맛이 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우리 가자미 조금 먹으려고요. 어떤 가자미 먹을까? 줄가자미는 안 먹어도 돼. 뭐 먹으려고? 이시가리? 저거 삼촌 전도다리고. 점가자미. 요거 노랑, 배가 노란 거 노랑까지. 예, 요거 참가자미. 참가자미도 아니에요. 서대도 한 마리 넣어주세요. 서대.
그리고 점과자미가 아니라 요거 점도다리고 우리 여기서 요거 점도다리 문치과자미 문치과자미 요거는 돌과자미 돌도다리라고 여기 돌이 이렇게 있다고 돌과자미 자 이렇게 회를 시켰어요 요 녀석은 강도다리 이게 서대 참가자미 그리고 이게 문치과자미입니다 모양새로 썰어놨을 때는 강도다리는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새꼬시로 썰었을 때는 거의 구분이 안 가는 게 가자미들 특징이죠 맛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맛이 나는지 알려드리고 또 구이는 가자미 두 마리를 서비스로 주셨는데 무슨 가자미인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다 잘라놓고 형태도 모르는데 그냥 먹으면 됩니다 참가자미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참가자미는 노란색 배에 노란색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테두리로 있는 게 특징이에요. 뼈는 아닥아닥하고요. 살은 부드러운데 새꼬시기 때문에 상당히 고소합니다. 저희도 이제 가자미류는 이때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 안 먹었었거든요. 진짜 한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자, 그리고 문치과자미. 문치과자미는 제일 많다고 표현해야 되나? 흔해요. 우리나라 동서 남해에 제일 흔한 가자미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봄도다리, 봄도다리 하면서 봄에 도다리 쑥국 끓여 먹는 게 이 문치과자미예요. 통영 중앙시장 그쪽 가면은 도다리 쑥국 파는 데가 아주 많거든요. 다 이걸로 문치과자미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문치과자미는 참과자미보다는 살의 식감이 좀 더 있네요. 문치과자미 구별법은 뭐 딱 봐서는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등 쪽에 까만 점들이 조금 흩어져 있고 배 쪽 살이 조금 얇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다른 가자미들이 특징적인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배제하고 나머지는 다 문치과자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사이즈가 좀 있는 돌과자미예요 요거는 새꼬시로 안 하고 포를 떠서 이렇게 일반 회처럼 막회처럼 썰었어요 상당히 탱글탱글합니다 가자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여기서 먹는 가격과 회 뜨는 가격이 안 드는 대신 매운탕은 만 원씩에 따로 이렇게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가져와요. 다른 시장들보다는 뭐 어떻게 가격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문진 같은 데 가면 회 뜨는 비용도 따로 들어가고 또 옆에 뭐 식당들 초장집 가서 비용 따로 들어가고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여기가 더 저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를 개인적으로 제가 설악항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뒤에 이렇게 배가 바다가 보여요 이 감성이 좋아 바다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게 흔치가 않잖아요 그죠? 너무 좋죠 설악항만의 감성이 있습니다 설악항 저희 좋아해요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바다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뒷배경을 이렇게 바다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앉으면 바다를 딱 보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해에서 나면 안 되는 녀석이죠 서대 서대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서대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서대가 있길래 한번 호기심에 떴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서대입니다. 서대도 해도 맛있지. 응? 제 입이 싸구려인가요? 서대나 가자미랑 맛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요? 확실히 맛있네. 서대도 맛있네.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돌과자미는 조금 산란기가 빠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이 많이 찼더라고요 알이 많이 찼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알 찼건 찼고 안 찼건 안 찼다 그러는데 돌과자미는 조금 늦게 오시면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설악항을 오실 때쯤에는 돌과자미를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알이 많이 찼는데도 상당히 탱글탱글하고 감칠맛도 팽팽 돌고 맛있어요 다 맛있네 나는 개인적으로 참가자미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노란 배돼지에 줄이 가져 있는 참가자미가 지금 제 입에는 제일 맛있어요 살은 부드럽고 뼈는 또 아닥아닥하고
감칠맛도 팽팽 돋고 씹을수록 웃음이 터지고 그리고 또 이제 동해에서 많이 나는 가자미는 기름가자미라는 거 있어요. 조금 애가 지저분하게 생겼죠? 빵이 되게 얇아요. 얇고 배 쪽 부분이 좀 투명해요. 손질을 하다 보면 진액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다 수세미로 닦아내고 살짝 말려서 구워 먹는데 강원도 쪽에서는 그거 가지고 막회나 물회로 또 많이 먹어요. 오늘은 또 여기에는 안 보였는데 물가자미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녀석은 등에 점이 6개가 있어요. 등에 점이 확연하게 확실하게 딱 정확하게 점이 6개가 박혀있는 녀석이 있거든요. 그 녀석은 솔직히 맛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수분감이 좀 많은 밑감이라고 미식가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용가자미 있습니다. 용가자미가 뒤집어봐야 아는데 삼가자미 노란 띠 있는 부분에 투명해요. 투명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용가자미거든요. 용가자미도 맛있습니다. 아까 전에 범가자미가 큰직한 녀석들이 보였잖아요. 양식이라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가자미이긴 합니다. 근데 양식이라서 제가 오늘은 픽하지 않았는데 자연산이라면은 아주 비싼 가자미예요. 흔하지 않아요. 정말 희귀성 있는 가자미라서 아주 비싼 녀석이고 맛있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자연산은 저도 범가자미는 못 먹었어요. 양식은 노량진에서 우리가 몇 번 먹었어요. 줄가자미는 뭐 여러분들 설명 안 드려도 잘 알죠? 등짝에 그 돌기들이 오돌도돌한 돌기들이 많이 있는 가자미가 줄가자미인데 가자미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는 게 줄가자미라고 생각해요. 특유의 그 기름향이 있거든요. 아까 전에 보였었는데 찰가자미도 보였어요. 특유의 타원형이 있어요. 완전 타원형. 보통 가자미들 보면은 이렇게 조금 얄쌍한 타원형이잖아요. 근데 동그란 타원형의 가자미가 있어요. 그건 찰가자미야. 그것도 찰가자미도 수분감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요정도 가자미에 대한 구분법은 요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좋은 시기에요. 가자미류들이 다 2월부터는 산란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맛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도 맛있을 때 맛있으니까 이거 야채 준 거랑 해떡밥 해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기름 뺏어가서 참기름 좀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냥 밥그릇 이렇게 해가지고 야채 조금 여기 나오는 거 곁들이 야채들 나오는 것들 이렇게 같이 넣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설악항에 와가지고 뭐 맛있는 게 있는지 한번 싹 둘러봤습니다. 12월 1월까지 원픽은 가자미입니다. 가자미류들이 거의 대부분이 맛있는 시기니까요. 여기 강원도 설악항뿐만이 아니라 속초, 강원도 강릉까지 가자미들이 참 맛있는 시기니까요. 가자미들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뭐 눌러야 되는지 아시죠? 좀 눌러줘. 제발.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 매운 다 맛있어? 안 좋은 맛이 나. 이거 별로 끓이지도 않았는데 되게 맛있는데?